새해를 맞이해서 금문교로 해돋이를 보러 왔는데요. 아침 5시부터 일어났습니다. 확실히 높은 곳에 올라왔더니 전경이 좋긴 합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돋이를 보다니 저는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. 저기 멀리 샌프란시스코가 보입니다.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나가던 분과 사진 품앗이를 해주었습니다. 해돋이 구경이 다 끝나고 밥을 먹으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새해 아침 해를 보고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. 브런치에서 에그 베네딕트 국물이죠. 새해 아침에 에그 베네딕트 국물입니다. 먹으러 갈 겁니다.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? 굉장히 비쌉니다. 원래 제가 한국에 있으면 국밥을 한 그릇 땡기는 건데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브런치로 에그 베네딕트를 먹습니다. 다른 분들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와서 새해 아침을 먹는 것 같던데 저는 저 혼자 와서 먹고 있습니다. 이럴 때 가장 가족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밥을 다 먹고 앞에 바다가 있어서 산책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 아침에 일출도 보고 또 브런치도 먹고 지금 이렇게 바다 앞에서 앉아서 새해를 어떻게 보낼지 좀 제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2023년 리플렉션도 하고 2024년 레졸루션도 적으면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2024년을 어떻게 보낼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제가 결심한 것들 중에 또 나누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2024년에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먼저는 2024년에 제가 여름에 인턴십을 해야 돼요. 인턴십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꼭 그 인턴십을 여름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재작년부터 쓰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자꾸 미루고 하다가 계속 못 쓰는 것 같아서 올해 안에는 그 책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전자책 하나 쓰기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도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선교를 꼭 가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 연도에 아마 10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에스겔서 읽고 있는데 성경을 10독을 마무리하는 거로 그리고 또 영어 성경 읽기에 도전해보는 거 그게 제 신년 목표입니다. 그리고 축구적으로 아마 올해가 선수로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올해 정말 후회 없이 또 부상 없이 축구를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는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후련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을 미국으로 한번 초청해서 제가 돈을 좀 벌어서 비행기 티켓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2024년에는 제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서 너무 또 기분이 좋고 제가 또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 또 한 해를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이렇게
1월 1일부터 너무 좋은 자연, 너무 좋은 풍경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신년에 이루고 싶으신 것들 이루실 수 있는 또 주 안에서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Happy New Year! I love you, Lord. For your mercy never failed me. All my days I've been held in your hands.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, oh,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.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,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, so good.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,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. I love your voice.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. In darkest nights, you are close like no other. I've known you as a father. I've known you.